저 파스타 뭐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. 요거는 되게 괜찮아. 모든 재료는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. 가만히 이제 조용하고 있어요. 다 알아서 해주지. 건배. 줄기차게 찍는 거야. 가만히 있어봐요. 준비가 아직 안 돼. 아 이것도 해줬더니 그냥 계속 해달라네. 또 괜히 맛은 보여줘가지고 정말 이들은 하여튼 고급이어가지고 아빠는 또 계속 해달라니까. 아유 여러분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. 어저께 이제 명란 파스타 옛날부터 우리가 해먹은 건데 스토리에 올렸더니 또 신같이들 달려들고 언니 레시피 내놔요. 가만 있어보니 찍는 줄 알아. 오늘 약속대로 그게 스토리에 올린 게 어제입니다. 바로 행실에 이렇게 임하는 저의 자세 인정해주세요. 여러분 되게 간단한데 저 파스타 뭐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. 요거는 되게 괜찮아. 맛있어요. 최고야. 리액션 그립다. 진짜 좋아하더라고. 어디 레스토랑을 가도 명란 파스타를 시키면 아니래 이건 이게 제일 맛있대. 맞아. 진짜로. 명란 오일 파스타입니다. 이거는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고 그 동시에 할 거예요. 오늘 두 가지 한꺼번에. 뭐 어떻게 괜찮겠어요? 날 따라와요. 재료 통마늘. 통마늘 이거 뭐 취향대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 많이 들어간 게 마늘 향이 많이 나는 게 확실히 맛있더라고요. 11 하고 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. 이거는 냉동 명랑이었는데요. 저염이거든요. 이거 하나만 하셔도 되고. 근데 사실 여러분 모든 재료는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. 아끼지 말아야 돼 재료를. 그래서 우리 집은 두 개. 그 다음에 이것도 냉동새우인데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뭐 바지락 있으시면 바지락 넣으셔도 되고. 페퍼론치는 요게 없을 수가 있어. 빨리 가서 사와요. 마트에 다 팔아. 빨리 얼른 갈게요. 불청이 뛰자. 요 페퍼론치노가 있어요. 물 한 1500ml. 물이요 작게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죠.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파스타는 물을 듬뿍. 그런 다음에 소금 한 스푼 큰 놈 크게. 굵은 소금 이만큼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 돼. 간이 또 면에 도착해요. 끓여줘요 여러분. 이 통마늘을 편으로 썰어주셔도 되고요. 이거 언제 다 썰어? 귀찮죠? 이거 해야죠. 사실 마늘을 먹는다는 것보다 향의 느낌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뚜둑 하는 걸 좋아하니까 약간 스트레스 풀리거든요. 엄지온! 마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명란 알만 여기가 이제 빨리 내는 작업. 요 이제 칼 요 반대편으로 이제 찢어지니까 싹싹싹싹 해가지고 알을 껍질에서 쏙 빼줍니다. 하나도 놓칠 수 없어요. 여러분 주의하실 게 처음에 이제 마늘이랑 한 번씩 씻으시잖아. 근데 물기 있으면 다 튀기고 난리 나는 거야. 이제 물과 기름이 만난 마치 우리처럼. 물과 기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? 난리 나니까 한번 이제 닦고 키친타올로 한번 이렇게. 정도는 이제 말 안 해도 다 아시죠? 하나 조금 약간 야박하니까 우리 한 개 반. 이게 무염이라 이래. 아마 염분기 있는 거는 하나만 하셔도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파스타를 준비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2분 스파게티 줄이에요. 링귀니 뭐 이렇게 네모나고 이분도 어려워. 페트침 이런 거 아니고요. 그냥 스파게티. 이건 다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. 뭐 한 손으로 잡힐 정도? 이렇게 하나로 또 이렇게 잡는 정도. 이렇게 1인분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저희 집은 1인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할게요. 자, 물이 끓었어요. 끓었을 때 이 스파게티 면을 셰프가 됐지 방금. 어땠어? 어? 여러분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거. 스파게티를 사면요 여기에 써 있어요. 13미니티. 이거 이탈리안이니까 그러니까 13분이란 미니시란 얘기야. 그리고 알단테라면 11분만 해라. 우린 알단테로 할까? 알단테는 뭐냐? 꼬들면이죠. 그래서 저희는 11분으로 지금 이제 타이머를 11분. 조금 더 뿡기좋다 하시는 분은 13분 하래. 나 알단테가 맛있어요 여러분. 저 비키세요. 저 찍기 갖고 와야 돼. 되게 급해요 지금. 시간과의 싸움이에요. 왜냐하면 면이 달라 그 시간에 따라. 그리고 중요한 게 있거든. 여기서 11분을 다 채울 것이냐?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프라이팬에서 또 할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11분 여기서 다 한 대로 또 다 해갖고 여기서 그 이후부터 하면 이제 뿌는 거. 그러면 이제 맛 돼가지고. 언니만 믿어. 이건 이제 요리 좀 한다는 애들이 보면 면을 이렇게 딱 저었을 때 이미 아 얘는 좀 더 익어야 돼 아니면 아 얘는 좀 됐어 요 있거든.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 감각을.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미니트가 있는 거야. 미니 9분 정도 때 어떻게 할 건가 봐. 이제 봐. 조금 익으면 찬 공기를 이제 조금씩 뺐다 넣었다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지.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10분 남았어요. 10분 남았고 올리브 오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올리브 오일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. 근데 저 엑스트라 버진
엔진유로 돼 있는 올리브 오일 이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마켓컬리에서 그냥 제가 산 거예요. 사실 올리브 오일 맛이 되게 중요해. 오일 파스타니까 올리브 오일을 좋은 걸 쓸수록 맛이 좋죠. 엘리존도 요것도 되게 좋은 브랜드인데 요거 파스타 먹기 약간 좀 돈이 아까워요. 근데 이걸로 하면 기가 막히지. 그걸로 해. 근데 처음에 요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요걸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그런 센스 발휘할 테니까 가만히 이제 조용하고 있어요. 다 알아서 해주지. 말이 없으면 또 말이 없다 그리고 응? 말을 하면 좀 재밌는 말을 해야죠. 파스타는 뚜껑 닫으면 이제 부글부글 난리가 나. 그리고 이거 끓이고 나서 여러분 절대로 면수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요것만 건질 거예요. 면수가 필요해.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. 같은 6분인데 오늘은 이 젓가락의 느낌이 이게 지금 아직 모르는데 희한하네. 왜 그렇지? 대단하지. 보통 아니지. 물이 이렇게 푹참겨야지 이게 물이 약간 부족하면은 맛이 없게.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뭐 샐러드나 바게트 빵 같은 것은 같이 내놓으면 되는데 저희 집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바게트도 없고 샐러드도 없어요. 자, 2분이에요. 이때 어떻게 하냐? 이거 중요해요. 빨리 지금. 절충 때 아니에요. 지금 이때. 이때 이제 다시 얘를 구르 해놓고 오일 파스타니까 오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지나치게. 다음에 마늘을 일단 볶아줘야 돼요. 원래는 지금 여기서 매운 것만 얼음값만 그냥 여기서 같이 볶으셔도 되는데 애기꺼 할 때는 먼저 이렇게 마늘만 그 다음에 요거 새우도 넣으셔도 돼요. 아, 여기서 뭐 재료 바지락이든 뭐 하시고 싶은 거 더 추가하셔도 되고 솔직히 명란만 들어가도 진짜 맛있어요. 햄 같은 거 넣어도 햄은 이제 그 크림 소스 할 때 크림은 다음번에 진짜 쉬워 똑같아.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끓었잖아요. 면을 넣어줍니다. 넣어주고 요 면수를 살짝 한번 끓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11분 다 채우지 말고 끓이라는 게 여기서 같이 끓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명란을 마지막에 사실 냄새 장난 아니지. 이거 진짜 아까 그 마늘 같은 거 키친타월에 안 해놓으면 다 튀고 막 명란 밖으로 난리 나지. 오일을 한 번 더.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기 때문에 그냥 많이 넣어요. 약이다 생각하고 지우니까를 먼저 이게 딱 지금 아이들 파스타가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얼음껌 이 상태에서 볶아줍니다. 명란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페퍼론치노 사실 이거 빠가지고 넣으면 더 맵거든요. 빠서 넣으셔도 되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향만 나면 사실 다 된 거예요.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 번 딱 뿌려주면 언니 그 저거 하는 거 그건 어디 거예요? 이거 그 네이버에 그냥 스파게티 포크? 근데 여기 있으니까 훨씬 이게 딱 돼서 좋더라고. 하나 있으면 유용한 거 같아. 훨씬 예쁘잖아, 그치? 그냥 돌돌돌돌 한 거보다 약간 여기서 한번 오일을 한번 마지막에 한번 쓱 더해줘야 되는 거야. 레스토랑 가서 먹어봐야 이런 거 알아? 이렇게 재료 다 뿌려대면? 얼음 거에는 이렇게 바질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향 좀 내게. 자, 가볼까요? 식탁에? 이 또 해달라 그래도 해준 거야 지연아. 맛있어? 응? 어제 했던 것도 맛있어? 고소해서 좋아. 좋아? 이제 더? 어제 보자. 진짜 보통이 아니라니까. 봐봐. 엄마 파스타 먹는 거 가르쳐줄게. 우선 찌개를 돌돌돌. 원래 숟가락이 있으면 숟가락이 되고 이렇게 돌돌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른용, 아이용 해가지고 딱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드셔도 되고 그냥 어른용으로만 드셔도 되고 진짜 맛있어요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맞아요. 똑똑하시네요. 여러분 요즘 얘 레스토랑도 못 가고 아니 뭐 갈 수야 있지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해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언니 믿고 해봐요. 이 레스토랑보다 그게 더 맛있대? 진짜 나도 모르겠지. 그건 아마 이거 아닐까? 요만? 바이바이. 맛있게 드세요. 꼭 해달라고 해. 저희는 다음 주에 뭘로든 할 땐 올게요 여러분. 기다려봐요. 안녕. 사람들 나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너무 잠깐만 재료 좀 아 언니 나오라 그러지 이러면